저희 아트평론 김타쿠의 유튜버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화 있습니다. 모컬은 한구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예. 네. 자. 이제, 마스크 써야 돼. 다육이 실방할 때, 그 김탁군이 혼자 이렇게 보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난 네. 뭔지 모르고 봤습니다. 야, 그랬어요? 이게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제 없이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 좀 썰렁합니다. 오늘 썰렁하게 되면 목포는 항구다 한 번씩 외치도록 좀 할게요. 오늘 좀 이렇게 김탁구님하고 같이 실방하게 되는데 와 인상 많이 쓰는데 김탁구 네, 지금 김탁구님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죠? 8년 됐습니다. 아, 8년. 네. 그러면 지금 탑톡스는 8년 되셨어요? 그래 해가지고 네. 우리 게임하는 거 보느라고 이렇게 한 거라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탑톡스는. 아, 그러셨어요? 탑톡스는 10년 되셨어요? 네. 그래도 저보다 구령은 좀 이렇게 낫구만요. 네. 네. 근데 왜 게임 안 나가면 그렇게 쫍니까? FU죠 뭐. FU? 자, 여러분 FU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잠깐 또 설명하는데 저는 뭐 거짓없이 말씀드리는데 FU는 뻑큐입니다. 뻑큐. 예.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하면 경고 먹는데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예, 김탁구 형님이랑 저랑 친하다는 방직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색깔 있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또 탁구도 열심히 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왔으면 루비가 벌티비님 들어와! 들어와!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독한데? 작년에 승인하셨어요. 승인 나면 그 저는 이제 구독 주소가 270명 밖에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뭐 어떻게 난지 모르겠는데 승인이 오면 어떻게 옵니까? 뭐 전화로 옵니다. 전화로요? 네. 아, 그럼 영어로 뭐 대답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대박이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승인 뭐 전화로 하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안 돼? 숫자가 뭐가 오고 그래서 뭐 그걸 안 했더니 뭐라 그러는데 나는 다음에 한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또 안 한다고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송골매 준표님 김밥으로 사가지고 갈까요? 식사 안 하셨어요? 네, 김밥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와 저녁 식사는 네 아직 안 했고요. 네. 자, 송골매 준표님 같이 좀 그 구독 좀 해주시고 예, 응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송골매 준표님은 일반 구독자예요. 일반 구독자. 예, 저희 그 송골매 예, 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중팬으로 탁구 중에 중팬으로 옛날에 중팬을 중국 선수들이 많이 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0년 동안 사람 없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 원래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실방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탁구 유튜브에 중에서는 제가 꽤 많은 실방을 했는데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송래희 누님 옆에 김탁구 아트 핑퐁 김탁구 저 형님이고요. 유튜버 지금 구독자 수는 한 1500명 정도 예, 한번 실방하면 보는 건 한 20명씩 보시는데 그 대화가 없으신 분들이 많답니다. 이게 대부분 승인이 안 나신 분들을 보면 4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김탁구님은 시간을 어떻게 많이 채우셨나요? 시간은 넘쳤는데 그 사람이 부족했죠 항상. 조회수 20만도 있고 하는데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실망하신 분 보니까 시간 때문에 맞아요. 네,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실 거란 게 우리 김탁구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 유튜브를 하셨고 꾸준히 우리가 대회를 나가면서
뭐 이렇게 실망도 찍으신 것도 있고 탁구장에서 이제 탁구하는 모습도 실망도 많이 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채워졌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안 채워지면 인제 시작하신 건데요. 네. 이 두 달, 세 달 이제 막 빠르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천 명이 된 분들이 시간 채우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 한반도님 목포는 한구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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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님 들어와 여기 들어와. 가 꿈인데. 자, 제가 먼저 말을 해보는데 앞으로 우리 유튜브로서 가고 또 꿈을 한번 들어볼까요? 패스하실 패스. 예, 뭐 네. 대화를 못 하시네요. 네네. 그 진짜요? 저 구독 중. 네. 아 한반도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그 김탁구님은 그. 저랑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됐죠? 제가 우리 그 원래 그 제가 이제 15년도부터 탁구를 제대로 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프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저쪽 동아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룸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5-6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 네, 5-6년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우리 김탁구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탁구 칠 때도 저랑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사실 뭐 탁구를 치더라도 동호회가 막 20명 30명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하고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김탁구님하고 그 소방관 동생 그다음에 그 송곰의 뭐 중편을 나중에 좀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을 잘 못 알았는데 여기 실방 하신 분들 보면서 많이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엊그제부터 네. 말을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탁구님 원래 뭐 대화를 잘 안 하세요. 맨날 저 보면 인사가 FU로 시작한데 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실방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오셨는데 원래 이제 지금 조선소에서 그 성호중공업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탁구님 며칠 있다가 갈게요. 네, 송령이 누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령이 누님,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본인이 그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말할 수 못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 저녁 4시, 아니 오후 한 4시 반에 이제 사무실 출근 준비해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이 많을 때는 새벽 12시, 1시까지도 일하시고 보통 2시까지 아, 2시까지. 2시까지. 네. 2시까지요? 네, 8시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 우리, 스칸대구님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탁구님은, 우리 김탁구님도 스칸대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자, 어때? 예, 네, 그렇게. 아, 그때, 그, 전에 딱 들어갔었는데, 핸드폰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열었을 때 다시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네. 네. 하우스가 너무 더워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못 했다고 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셨구나. 아니 저도 아까 잠깐 들어갔는데 그 다육이 그거 하면서 버퍼링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버퍼링 생기고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 청소를 시작해서 네 자꾸 난리였는데 저를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황채희 들어와님 얘기를 많이 했죠. 네. 황채희님 메시지 프로젝트 영상 보고 댓글 못 남겼어요. 황채희님 대박입니다. 네. 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예전에 송골매 탁구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가 저도 한 몇 년 동안 했죠. 근데 관리는 저희 안 했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탁구님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그 우리 아트콤 김탁구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각도를 찍으면 이렇게 찍어라 그런 걸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한동안 잠깐 또 그 열정을 갖고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 186명일 때 그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황치리 TV님이 유튜브에 대한 그 열정적인 강의로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탁구님 저랑 유치네요.
네. 로비 가관님 유치하셨어요? 아. 네,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한반도님, 네. 아, 우리 유치는 아니에요. 아이고, 네. 한번 아니 로비 가발님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풀렸을까요? 네. 제가 한번 그 로비 가발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김밥 자 들어와 김밥 드시러 들어와 들어오세요. 자 김 이거 다 김밥 다 세 개 다 김밥이야? 네 이거 다 이거 다. 어 굉장히 자. 야 대박 송골매 감사합니다. 가능한 드루아님 살찌지 않도록 김탁구님 90% 드세요. 기도드립니다. 임주랑 또 먹고 싶어요 그냥. 25 여기가 뭐라 그러나? 그냥 마이크 두 개 이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핀 마이크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또 앞에다 이렇게 데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래 그러면 뒤에서 같이 어 좀 먹어요. 네, 4년 쳤습니다. 4년. 4년 치셨는데 그래 탁구를 잘 치십니까? 아, 뭐 비결이라도 열심히 뭐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뭐 잘 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아직 멀었는데 네.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궁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중펜이 원래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탁구 밀펜하고 그다음에 쉐이크라고 이제 유럽에서 쓴 이제 유럽 그 선수들이 많이 썼던 그 라켓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쉐이크는 이 두 개가 이제 대세였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처음엔 패널도를 썼어요. 일본식 패널도. 단면으로 된 패널도를 썼는데, 네. 이게 이제 쉐이크한테 밀리니까, 90년대 후반인가, 이제 류버량 선수라고, 중국의 류버량 선수라고 유명한데, 그 선수가 이제 고안을 해낸 게, 패널도의 그립에 뒤쪽에다가 이제 러버를 붙여서, 이게 쉽게 하면 이면이라고 하는데, 뒤쪽을, 이면 타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만들었죠. 창조를 시켰죠. 네. 그래서 그거로 이제 했는데 그 밑에 류거량 선수 그 후배들 밑으로 이제 탁구를 치신 분들은 다 이름 들어봤을 건데 네. 마린 선수 뭐 그 다음으로 다음 세대로 왕아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더욱더 발전을 시켜갖고 예, 그 중국식 이제 패널더가 완성이 됐죠. 아. 그런데 이제 그 완성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창시자가 이제 류버량이고 그 다음 중간에 마린 그 다음에 왕아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왕아오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김탁구님 다시 입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황치TV님이 보내주신 그 후원금으로 우리 그 김탁구님 포함해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식사를 좀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인증샷 제가 한번 찍어서 보낼게요. 아 이렇게 네, 하는 걸. 보냈었죠. 아, 네. 그런데 안 깨치더라고. 깨칠 수 있는 사람은 황치TV님밖에 없었어요. 그걸 기다린 거죠. 황치TV님밖에 없었다고. 네. 네. 내가 말해도 안 깨달아. 제가요. 네. 네. 이런 진행을 말이 티한다고 그대 다. 맞아요, 맞아. 얘기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 내가 말한 것은 안 깨쳤고 황치TV님이 네. 깨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우리 황치TV님이 황치TV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죠. 예. 내가 말해도 안 먹혔는데 황치TV님 먹혔어. 사실 처음에도 황치TV님이 이제 형님이시니까 친형이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뭐 황치TV님 말씀하셔도 잘 안 깨우쳤죠. 뭐 계속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도 잘 안 하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우리 그 김탁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 제 원래 유튜브 스승은 김탁구님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왜냐면 유튜브의 신세계를 처음에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이런 걸 몰랐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채널을 잃어본 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공익성이 당연히 있으면서도 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게 저도 이렇게 될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아, 감사합니다. 할 거라고 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F.U.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만약 했다 하면 지금 제가 실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죠. 유튜브가 이렇게 파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몇 개 더 깨치고 좀 발전하고 좀 발전하는 거지. 네. 네. 그렇게 유튜브가 파락하지 말고.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또 발전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은 김탁구님 앞으로 그 탁구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뭐 계획이라든가 컨셉에 대해서 좀 바꾸는 방향은 없습니까? 계획. 지금 보면 실은 지금 탁구 그 유튜브 그 채널을 보면 본인 영상보다는 다른 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근데 요즘 들어와서 본인의 영상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그런 건데 어떤 뭐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종종 그 우리 김탁구님하고 아, 탁구에 관련된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 이제 아니, 말들을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